네, 안녕하세요. 금요쌤 최태성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딱 얘기할 때 가나하다? 소박하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표현은요, 적어도 고려시대 문화 전체를 아우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려 문화재 그 상당수가, 남아있는 그 문화재 상당수가 왕실과 그 귀족의 그 요구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거창하거나 화려한 것, 이런 것도 꽤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그냥 인류적으로 그냥 단아하다, 소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 고려의 어떤 그 예술 수준,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배층들이 또 이 문화를 감상하는 능력 역시 높아졌다. 왜냐면 문화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그 문화재가 또 발달하는 거거든요. 자, 이 고려의 그 문화재 중에 단연 돋보이는 조각 공예, 여기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퀴즈 한번 볼게요. 자, 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불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고려 때 만들어진 이 불상은요, 얼굴이 너무 커서 저랑 비슷해요. 그 몸 전체의 그 균형미는 다소 떨어진다고 지금 하죠. 하지만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그 자유분방함과 그 어떤 그 지방의 어떤 독특한 문화적 특색을 느낄 수 있다. 자, 여기 지금 다섯 개 불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아마 이렇게 탁 느낌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오늘 이 고려의 조각과 공예 품절 이렇게 쭉 불상을 볼 텐데 한번 이렇게 보면서 한번 이 답이 무엇일지 한번 추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불상부터 한번 볼게요. 이 고려 불상은요, 초기, 중기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고려 초기에는요, 철불, 철을 녹여서 만든 그런 철불이 여기저기 세워집니다. 그중 눈여겨볼 게 뭐냐면요, 광주 충궁리의 그 하사 창동에 있는 철불입니다. 자, 여기 지금 사진 한번 보세요. 이 불상은요, 높이가 2.85m입니다. 제가 지금 키가 2m니까요. 네, 어쨌건 제 키, 와우, 뭐 엄청나게 높은 그런 불상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무게가 6.2톤입니다. 와, 엄청나죠. 근데 원래 이게 어디 있었냐면 경복궁 내 그 박물관 지하 1층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04년에 용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6.2톤짜리 그 철불을 옮기는 건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그냥 들어서 올리지, 뭐 그냥 포크레인 뭐 이게 뭐 찝어서 올리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이 대공사를 지금 해야 됐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철불을 이 바깥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요, 아예 박물관 동쪽 콘크리트 벽을 뜯어내요. 박물관 벽을 뜯어내가지고 길을 만드는 그 모의실험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대단한, 이게 참 이동하는 것도 좀, 만드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동하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고려시대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철불을 만들었을까? 석불도 아니고 금동도 아니고 철불을 왜 만들었을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 이런 생각은 하면, 이런 접근은 어떨까요? 자, 후삼국 전쟁이 이제 끝나자 왕건이요, 전쟁의 시대가 끝났으니까 이제 평화시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무기를 모읍니다. 자, 그 무기, 그 철을 녹여서 바로 평화의 상징, 이제 무기에서 평화의 상징 부처님을 만든 것이죠. 정말 이 평화로운 시대가 왔다는 걸 알리는 어떤 상징적인 조치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어쨌건 그 자기가 정권을 잡은 이상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이제 평화, 그러기선 다른 사람이 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자, 왕건은요 바로 이 불상을 이제 활용해서 어떤 왕건 강화를 노린 것이죠. 그리고 이 고려는요 철불 말고요 거대 석불도 만들게 됩니다. 그 논산 그 관촉사에 가시면요,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이 사진으로 보시면요, 이게 느낌이 잘 안 와요. 이거는 진짜
직접 그 앞에서 보셔야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불상이에요. 예, 흔히 이제 옛날에는 은진미륵불 뭐 이렇게도 불렸는데요. 높이가 무려 18m. 18m에 이르는 정말 거대 석상입니다. 아, 요게 이제 그 건물 높이로 본다면 한 6층 정도 되는 예, 그런 거거든요. 아, 이건 진짜 한번 직접 가보셔야 돼요. 저는 뭐 맨날 이렇게 국사책에서 사진으로 볼 때는 사진 속에 있는 불상이다 보니까 뭐 이거 뭐 얼마나 크겠어? 라고 했는데 직접 가서 보면요. 아, 우와, 이렇게 커?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좀 이제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이게 보고 있으면 이게 제가 실제 수업 시간에 불상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삼국시대의 불상,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아, 그런 불상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불상, 대표적인 석굴암 본전불. 압도적인 어떤 그런 그 근엄한 얼굴 딱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딱 고려시대 불상 넘어가요.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 박장대소합니다. 막 웃어요. 막. 뭐야 저거? 막 이런 식으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통일신라 시대 그 석굴암 본전불의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뭔가 아마 학생들은 그럴 거예요. 좀 잘 만들었는데? 되게 멋진데? 그렇군. 뭐 이런 느낌 듣다가 갑자기 이 불상 나오니까 좀 튀잖아요. 그죠? 일단 얼굴이 커. 너무 커. 예, 그러면서 이 비례도 좀 맞지 않는 예, 그런 모습들. 이 얼굴이요. 몸 전체의 그 4분의 1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체구에 비해서 큰 편입니까? 저도 이렇게 얼굴이 큰 편인데 이분은 더 크시죠. 그죠? 옆으로 보면 이제 긴 눈, 또 넓은 코, 꽉 다문 입. 좀 이렇게 과장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긴 한데 어쩌면 전체적인 모습을 봐도 이 몸체가 좀 하나의 어떤 기둥! 머리에서 발끝까지 일직선으로 쭉! 그 기둥 속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고 입도 있는 이러면서 사실 좀 사실감이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이 부처님은 이렇게 거대한 모습으로 법당이 아닌 뜰에 나와 있을까요?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이 통일신라 시대의 그 불상처럼요, 정말 균형미와 완벽미를 추구한 게 아니라 고려 불상은 파격미, 개성미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당시 그 지방 호족들, 그러니까 고려는 지방 호족들이 여기저기 포진해 있거든요. 그 지방 호족들의 어떤 그 진처인 기상 또는 지방 호족들의 어떤 그 색깔 이런 것들을 반영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고려시대는요 정말 그 재미있는 그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 어떤 그 속물들이 정말 전국 곳곳에 있어요. 정말 고려불상 나름 매력이 있어요. 저는 그 개성미가 어떤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삶 속에 들어와서 표현하는 그 개성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고려불상은 저는 정말 매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미륵불을요 돌기둥에 조각한 것처럼 생긴 것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부처님이야? 이 돌로 만든 장승 아니야? 뭐 이런 느낌도 드는데 굉장히 어설프고 투박한 그 멋을 풍기고 있거든요. 이런 석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익산의 동고돌이. 일단 이름도 약간 친숙한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동고돌이 석굴 입상에 있습니다. 이 두 석굴 사이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냇가가 이렇게 흘러요. 흘렀는데 여기 또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이 설화에 따르면 동지섣달에 시냇물이 이제 추워서 얼 거 아니에요. 얼면 두 부처님이 얼음 위로 걸어가서 사랑을 나눈다고 합니다. 땡! 부처님이 무슨 사랑을 나눠? 그러니까 그 지방 사람들의 어떤 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부처님의 그 입상에 투영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이제 고려시대 불상은요 이렇게 참 파격미, 개성미, 거대미 이런 어떤 여러 특징들을 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고려는요 이 불교와 관련해서 좀 작지만 아주 화려하고 세련된 그런 공예품 굉장히 많습니다. 예불을 드릴 때 그 필요한 그 향을 담는 그릇이라든지 또는 그 물을 담아두는 정병 그리고 이제 귀족이 자신을 위해서 금이나 청동으로 만든 이런 탑 이런 것들이 정말 고려의 뛰어난 공예 기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비색으로 유명한 청자, 뭐 청자야 뭐 정말 고려를 대표하는 그런 공예품,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청자는 사실 고려 때 처음 만든 건 아니고요. 중국 고려가 처음 만든 건 아니고 중국 시대 이미 남북조 시대 그 이전에 청자를 만들었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통일신라 말기에 청자를 만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려 시대 들어와서 청자를 그 제작하는 기술이 안정되면서 아주 빛깔과 모양이 아주 세련되게 정착된 것이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 지금 청자 사자 그 장식 향로인데요. 야, 이 뚜껑 한번 보세요. 뚜껑에 그 사자 모양의 그 조각 장식이 굉장히 흥미롭게 지금 조각되어 있죠. 고려는요, 이런 그 청자 제작 기법을 더욱 발전시켜서 중국에서 온 그 사신한테도 아주 깊은 인상을 주죠. 훌륭한 청자를 만들었는데, 당시 그 청자를 본 고려 방문했던 송나라 사신 서공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여행기인 그 선화봉사 고려도경에서 상감청자의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려인이 푸른빛 자기를 귀히 여겨 비색이라 일컫는다. 근래 제작이 공교로워지고 색깔이 더욱 아름다워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청자 제작에 자신감이 생긴 고려는요, 금속 공예에 쓰던 상감 기법이 있어요.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청자에 요걸 적용해가지고, 드디어 상감 청자를 만들어냅니다. 상감 청자. 정말 이 고려 청자 중에서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이거죠.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아, 정말 어떻게 이렇게 문양들을 이렇게 화려하게, 아, 정말 빽빽하게 지금 채워 넣는지 정말 대단하다. 고려의 귀족들은요, 이런 그 화려한 그 아름다움을 정말 일상적으로 즐겼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죠. 자, 이것은요, 청동 은입사 포류수금문 정병입니다. 이 고려시대의 그 제작도 대표적인 금속 공예품인데요. 그 제작 기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자, 갈대가 우거지고 이 수양버들이 늘어진 언덕. 그 주위로 오리를 비롯해 물새들이 날아오르는 풍경이 아주 서정적입니다. 먼 산에는 말이죠, 이렇게 줄지어 철새도 날고 있고요. 물 위에는 사공이 조각배를 탁 적고 있네요. 아, 그냥 한 폭에 그냥 그림이야, 그림. 그죠? 자, 이들은 모두요, 청동 바탕에 아주 얇은 그 홈을 파낸 후에 0.5mm의 그 가느다란 그 은실 있잖아요, 은실. 은으로 만든 그 실. 그걸로 이걸 메워서 만든 그 문양들입니다. 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입사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상감 기법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흑토나 백토 대신 은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이게 지금 발전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왜 그 앞에서 그 칠지도 기억나시죠? 거긴 금으로 글자를 이렇게 금을 새겨넣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아, 정말 그런 기술들이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은으로 또 이렇게 문양을 만들고 있는 모습들. 아, 멋있다! 자, 혹시 그럼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나전칠기 한번 볼게요. 아마도 할머님 때 그 장롱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저희 집 장롱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아, 굉장히 좀 너무 구식이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거 굉장히 비싸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 전복 이렇게 먹고요, 이렇게 그 껍질 이렇게 보신 적 있어요? 어때요? 굉장히 화려하죠? 색깔이 너무 곱죠? 그거를 얇게 떼가지고요 가구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 바탕을 직접 새겨서 상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그 칠 바탕 위에 그 자개를 붙이고요, 다시 또 칠을 올린 뒤 표면을 연마해서 무늬가 드러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이 고려 나전칠기 솜씨는요, 넘버원, 세계적 평가를 받을 만큼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습기에는 좀 약하고 또 재에 취약한 나전의 특성 탓에 이 보조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전해온 작품 수는 좀 적어요. 좀 아쉬운 일이죠. 자, 정말 이 고려 공예품들 대단한 기술입니다.
정말 야,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한테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고려인들의 어떤 그 예술품을 바라보는 안목과 만드는 능력,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죠? 지금 여기 얼굴이 너무 커서 이 몸 전체의 균형미는 다소 좀 떨어지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분방한 그 지방의 독특한 문화적 특색을 느낄 수 있는 불상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 바로 논산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지만 이 고려 초기에는 지방의 호족들이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면서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키죠.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그럼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은 지금 이제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고요. 요거는 이제 삼국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2번은 뭘까요? 요건 이제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입니다. 규모가 크고 이 고려시대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통일신라의 전통 양식을 계승한 불상이죠. 자, 3번 기억하세요? 그렇죠. 금동 연가 7년명 열의 입상이 되겠습니다. 4번이 바로 석조미륵보살 입상이죠. 5번은 요거는 경주 석굴암 본존 불상입니다. 정답 몇 번인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려의 그 조각과 예술을 살펴봤습니다. 아, 정말 고려만의 그 독특하고 세련된 문화재를 만들 수 있었던 그 저력 뭘까요? 아마도 이 전통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동아시아의 그 다양한 문화를 수용해서 발전시켰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고려는요, 외국과의 교류에 정말 적극적인 열려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뭐 예순강 하구에 있었던 그 국제무역항 벽란도를 통해 가지고 송, 일본 물론 이슬람 국가들과도 무역을 했었죠. 거란, 여진, 그리고 세계 제국으로 발전했던 원과도 정말 많은 교류를 했습니다. 이런 활발한 그 국제교류를 통해서 국제관급 키웠고, 덕분에 그 고려의 이름이 또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지금 우리나라를 이르는 그 영어 이름 Korea, 요게 이제 바로 고려에서 비롯됐잖아요. 네, 오늘 이 살펴본 문화재들 통해서 정말 그 코리아에 담겨있는 천년 전 고려, 그 고려의 저력을 느껴보시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